네, 여행자의 피로입니다. 먼저 권혜우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상수 감독의 31번째 영화죠. 네, 여행자의 피로의 권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조윤희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조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성국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여행자의 피로 인공 역할했던 하성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승윤 배우님. 안녕하세요. 여행자의 피로에서 이송 역할을 연기한 김승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행자의 피로는 올해 4월 달에 개봉했던 영화고요. 10월 달에 또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아마 영화를 개봉 때 보셨던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살짝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못 보신 분들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또 홍상수 감독 영화를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영화제 기간 동안에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단골 손님들이시잖아요. 야외 무대에서 이렇게 2024년 29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으신 소감을 네 분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내려오기 전에 영화제 기간 초반에 비 소식, 뭐 태풍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어제 오늘 너무 아름다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 보고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올해 권혜우 배우님은 보고타 마지막 기획당이라는 작품도 네, 어저께까지는 이제 보고타의 영화 일정을 끝내고 이제 어제부터 다시 여행자의 피로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부산국제영화제 가장 바쁜 배우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주로 술 먹느라고 바빠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어저께 과음으로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멋진 모습 사진으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조윤희 배우님 올해 찾으신 소감 어떠세요? 아, 네. 작년에는 제가 못 왔었고 올해 이제 2년 만에 왔는데 자주 오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친근해요. 동네 같아요. 저희 동네. 그리고 홍 감독님 영화를 요즘 많이들 안 보시는데 어제 저희 집이 한번 했거든요. 객석이 꽉 차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많이들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여행자의 피로와 함께 지금 극장에 수유천이라는 작품이 또 걸려있습니다. 네, 현재 상영 중에 있습니다. 32번째 작품이죠. 네, 31번째, 32번째 영화 모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하성국 배우님도 작년에 이어서 또 1년 만에 야외 무대에 오르셨어요. 올해 오르신 소감 어떠신지 여쭤볼게요. 네, 부산은 정말 이렇게 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저도 날씨 때문에 걱정을 좀 했었는데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야외 무대에서 영화 좋아하시는 관객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작년에 조금 떠셨던 것 같은데 올해도 좀 떨리세요, 야외가? 지금도 떨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하성국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난해 김승윤 배우님이 야외 무대에 오르셨을 때 가족분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계셨었잖아요. 제가 정말 기억을 하는데 혹시 오늘도 오셨나요? 아니요, 이제 두 번째라서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데뷔 때만 축하를 해주셨군요. 올해 오신 소감은 어떠세요? 올 때마다 너무 멋지고 새롭고 또 뵀던 분들은 또 너무 반갑고 내적 친밀감이 매해 더 상승하면서 관객분들하고 같이 영화 보고 얘기 나누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해는 승윤 배우님 많이 떠셨는데 올해는 프로페셔널하게 변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안 보신 분들도 같이 자리하고 계실 거라서 네 분께 여행자의 피로가 어떤 작품이었는지 본인들에게 어떤 작품으로 남아있는 작품인지 여쭤볼 텐데요. 올해 프로페셔널로 변신하신 김승윤 배우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윤 배우님께 지금 여행자의 피로는 어떤 작품으로 기억되세요? 저는 좀 제가 나온 영화를 여러 번 보는 편인데 감독님 작품은 볼 때마다 늘 새로워요. 근데 어저께 GV를 하면서 관객분들하고 같이 보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는 영화 같았고 그리고 되게 어렵다고 하시는 지인분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보면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느끼고 싶은 거 느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정말 내면에서 뭘 너가 느꼈냐 이건데 어제 보면서는 되게 신뢰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엄마에 대한 신뢰
전혀 과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게 이제 원치 않았지만 태어난 여행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김승현 배우님 멋진 답변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하성국 배우님께는 같은 질문에 추가로 이자벨 리베르라는 대배우와의 연기 호흡이 어떠셨는지 같이 여쭤볼게요. 네, 저는 그 여행자의 필요 영화를 어쨌든 저희 삶도 하나의 긴 여행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채워나가면서 살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해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벨 베르 배우님과 호흡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믿기지가 잘 믿겨지지도 않고 그만큼 제가 영화 공부하고 연기 공부했던 20대 초반에 좀 교과서처럼 제가 그분 연기를 공부했던 사람이었는데 함께 호흡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 11월 달에 이자벨 리베르 배우님께서 한국에서 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하성국 배우님 가서 또 만나게 되시나요? 따로 약속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인희 배우님은 여행자의 필요가 어떤 작품을 기억되세요? 너무 재밌고요. 일단 저 그 영화 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 이리스라고 하는 이자벨 베르가 연기한 그 인물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뭘 느꼈어? 남들의 마음에 들려고 너 자신이 아닌 남들 마음에 들려고 하는 너는 누구야? 이런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그 질문이 저한테 되게 큰 울림을 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감정을, 자기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질문을 저에게 던져준 영화였고 마음을 잘 들어보다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재밌고.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정말 멋진 영화가 아닐까라고 짐작하실 것 같은데 그 화룡점정을 권혜우 배우님이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 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의 아이콘이라는 섹션에서 저희 영화는 이제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대에 해외 국내를 막론하고 우리가 소위 거장 감독이라고 하는 분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섹션입니다. 그만큼 홍상수 감독의 31번째 영화이고요. 지난 2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고 또 프랑스를 대표하는 국민 여배우라고 할 수 있는 이자벨 리베르가 홍상수 감독과 세 번째 호흡을 맞춘 작품이고 저로서는 12년 전 처음 만났던 이자벨 리베르를 12년 만에 다시 만나서 두 번째 작업이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한국 땅에 뚝 떨어진 요정 같은 한 아줌마가 세 군데의 공간을 이동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불어를 가르치는 이야기인데요.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잊어버린 게 뭐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미 4월에 개봉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어쩌면 이번, 오늘 아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또 요즘 많은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주 확실한 영업이 된 것 같고요. 네, 아마 그 부산에 사시는 분들도 부산 영화제를 찾아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 여행을 하러 온 곳이기 때문에 이 영화제랑 또 가장 잘 어울리는 제목의 영화가 아닌가 싶고 영화를 보시면서 또 초록초록한 봄의 기운들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어서 티켓 아직 못 구하신 분들 여행자의 필요 티켓을 꼭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신데 보실 분들을 위해서 아마 영화 속 많은 장면들을 배우님들이 다 마음속으로 깊이 좋아하시겠지만 지금 떠오르는 가장 좋아하는 장면 하나씩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승윤 배우님부터 계속 먼저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저는 관객으로서는 인국과 엄마의 대화씬을 가장 좋아하고요. 거기서 제 마음이 설득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진지한 사람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부분 양 극단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둘 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으면서도 감동적으로 봤던 장면이고 제가 나온 장면 중에서는 아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스포 좀 해도 되죠 이제. 그럼요, 그럼요. 아빠 생각하면서 울컥하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아빠랑 사이가 좋고 행복하고 잘 살아계시지만 너무 진심으로 우러났던 장면이라서 계속 기억에 남는 장면인 것 같아요. 아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플래카드를 들고 계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또 떠오르네요. 하성국 배우님 어떤 장면 떠오르세요? 네, 저도 정말 모든 장면들을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데요. 제일 기억에 지금 나는 장면은 그 권혜호 선배님과 이혜영 선배님이 이제 이자벨 리프랑 세 분이서 막걸리 드시면서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어른들의 플러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참고로 이자벨 리프가 저를 플러팅하죠. 그런 굉장히 귀엽고 예쁜 장면이 있어서 그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조윤희 배우님 어떤 장면 기억나세요? 당연히 저와 성국 배우가 연기했던 장면이 생각이 나고요. 네, 아까 승윤님 말씀하신 인국과 엄마입니다. 네, 제가 나온 장면이라서 그건 그런 거고 저는 두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이자벨 윗베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배우님의 연기를 볼 수 있어서 영화 내내 굉장히 즐겁거든요. 근데 하나는 성국의 집 밖에서 문 밖에서 냄새 막 김치 된장찌개 냄새 맡는 장면 있어요. 그 장면 생각나고요. 마지막에 이제 집으로 가자고 할 때 집이 그 집이 내 집이냐 넌 아직도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냐 이러면서 둘이 탁 가는 그 장면 정말 마음이 울컥해지는 장면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그 장면 생각나네요. 말씀드리니까 또 장면이 고스란히 떠오릅니다. 네. 배우님은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제가 생각한 장면은 비슷하게 얘기해가지고 네, 뭐 좋아하는 씬이 있으세요? 특별하게 방금 우리 조윤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마지막 엔딩 씬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집이란 말이 그렇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장면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각자의 집이 있고 하지만 정작 나의 집이라고 얼마나 느끼며 살까 생각해 볼 때도 있고 우리는 다 같이 떠도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서 저에게는 기억에 남습니다. 네, 배우님들 네 분께서 말씀해 주신 장면들 영화관에서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한국에서 30편 이상의 장편 영화를 만든 감독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홍성수 감독님도 지금 영화 여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 여정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은 권혜 배우님과 조윤희 배우님께 드리고 싶어요. 네. 두 분이 영화 속에서 계속 같이 나오시는데 어떤 때는 부부로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전혀 상관없는 사이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불륜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 작업 들어가시면서 어떤 이야기 두 분 서로 나누시는지 촬영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두 사람이 같이 산 지가 30년 된 사이. 네, 두 분 부부십니다. 네. 네, 부부 사이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은 별 얘기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홍상수 감독의 제작 방식을 들은 분이 계시겠지만은 홍상수 감독은 아침 촬영 전까지 그날 장면에 대해서 저희는 어떠한 정보도 없이 가기 때문에 뭐 부부라고 뭐 그런 대화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뭐 그 촬영 전에 서로 얘기하는 건 없고. 부부니까 부부로 나오거나 이럴 땐 굉장히 친숙하고 좋은데 이제 만약 연인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수유천에서처럼 제가 굉장히 대시를 하거나 막 좋아하는 그런 관계로 나올 때는 되게 쑥스러워요. 사실은 쑥스럽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다시 생기는 것 같아서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생기긴 뭐 다시 생기고 난 계속 있어. 네, 아니 설레는 거
맨날 설레면 안 돼, 죽어. 네. 이거 순간 선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홍 감독님 작품한 대여섯 편을 보시면 이 두 배우님께서 얼마나 연기를 정교하게 잘하시는 분들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는 여행자의 피로부터 이전 작품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권혜요 주윤희 배우님의 연기를 맛볼 수 있는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사진 촬영을 앞두고 마지막 인사 말씀 전해드리고 사진 촬영 진행할 텐데요. 권혜요 배우님부터 끝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뭐 부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사랑을 영화를 사랑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해외에서 오신 많은 팬들이 계신데 부산 영화제 마음껏 즐겨주시고 저에게는 이 부산이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저는 지난 13년 동안 저기에 있는 KNN에서 부산 지역에서 영화 방송을 진행했던 영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곳이 또 제2의 고향 같은 곳인데 부산에서의 멋진 하루하루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조희 배우님. 아, 네. 날씨도 너무 아름답고 좋고 시원하고 너무 좋은 영화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만 봐도 영화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들인지 알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영화 많이 보고 충분히 즐기고 즐겁게 있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성욱 배우님. 네, 관객분들을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고 너무 반가웠고 다들 감사드리고요. 부산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집으로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승윤 배우님.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날씨도 좋고 뭐 선배님 감독님들 보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만 관객분들 만나 뵐 때가 제일 떨리고 신기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늘 자리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사진 촬영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우님들은 무대 가운데 쪽으로 다정하게 모여주시고요. 네, 먼저 가운데 쪽 카메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앞으로. 네. 야외 무대 인사의 여행자의 피로 권효 배우님, 조윤희 배우님, 하성국 배우님, 김승윤 배우님입니다. 네, 뒤쪽에도 손 한번 흔들어주고요. 관객분들도 같이 배우님들을 향해서 손 흔들어서 인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왼쪽 관객분들도 좀 봐주시고요. 네, 네, 여행자의 피로팀입니다. 이번에 오른쪽 관객분들 멀리까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여행자의 피로의 권효 배우님, 조윤희 배우님, 하성국 배우님, 그리고 김승윤 배우님입니다. 네, 이제 무대 위에서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뒤쪽 조심하시고요. 네 분 다정하게 모여서 주시면 뒤쪽에 관객분들 사진 촬영할 때 손을 좀 같이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진과 영상은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행자의 피로팀입니다. 네, 영상 촬영 마지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인사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야인대 인사의 여행자의 필요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